날에 샤론 체오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어느 시인의 간절함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선물처럼 봄은 찾아왔습니다. 어둡고 암울했던 긴 터널을 지나 다시 찾은 봄날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코로나19로 향기 없는 꽃들이 피어나 쓸쓸히 떨어지니 가슴이 아픕니다. 외로운 무궁화꽃 한숨소리에 바람이 불어와 새해 찬 바람 속에 흔들리는 남산의 저 소나무는 누구를 향한 회초리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시국에 저의 마음을 글로 한번 담아봤고요. 우리 멘드링 보건방송 5주년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사랑과 희망과 행복의 아이콘 조아라 사모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